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스트레스성 탈모에서 정수리 두피 문신을 할 경우 나중에 스트레스가 감소해서 머리가, 발모가 진행된다면 문신을 했는데 머리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피 문신한 부위가 발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일단 두피 문신 자체가 발모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모발이식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얕은 표피로 들어갑니다. 모낭의 깊이는 한 4, 5mm 정도 되고, 중요한 포인트, 뭐, 줄기세포가 있는 영역도 그거보다 깊거든요. 그래서 표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돼요. 일시적으로 빠져서 난 두피 문신을 한 건데, 머리가 두피 문신에서 못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셔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피 문신을 하면 모발이식을 못하거나 모발이식을 하면 거의 두피 문신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둘다 병합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병합법이라고 해서 두피 문신 모발이식 병합이라고 해서 꽤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제 블로그에도 가보시면 제가 케이스 몇개 이렇게 보여드린 거 있죠. 모발이식을 먼저 하고 성이 안 차는데 또 수술하기는 뭐 밀도가 여의치 않다던가 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그 모발이식을 받으셨던 곳에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두피 문신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좀 볼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위에 모발 이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영향이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